모아치기 파지법에 대해서 아주 천천히 상세하게 모아치기뿐만이 아닌 투망의 이 원을 그리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약간 커도 되고 약간 작아도 되고 이 부분이 조금 사용하다 보면 너덜거리고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우에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 이렇게 잡아야지 여기에 같이 잡으면 거물을 잡았을 때 같이 까칠한 부분이 거물 코에 들어가기 때문에 던질 때 코걸이가 되어서 동그랗게 펼쳐지는 현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짧게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물망도 처음에는 이 망과 비슷한 크기로 요 속에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서 일정하게 잡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잡도록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어느 정도 약간 크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슷한 상태에서 당겨서 무릎, 당겨서 무릎, 당겨서 무릎, 일자로 하면 무릎 위에 작은 뼘으로 한뼘 정도 올라가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그래야만이 물 속에서 들어갈 때, 물 속에서 던질 때, 물에 닿이지 않게 투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길어도 되고, 약간 짧아도 되지만, 요 기준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무릎 위, 무릎이 10cm 정도. 예,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보면, 뒤에, 걸어치기 할 때, 잡아주는 어깨 걸어치기든 팔 걸어치기든 모든 투망의 원리는 삼각형에서 원을 만드는, 투척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 양이 좀 중요합니다. 아주 작게 올려서 던지면 살짝 던질 때는 원을 그리지만 멀리 강하게 던질 때 이거를 작게 잡으면 앞뒤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심력에 무게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세게 강하게 던질 때는 이 부분을 전체의 추의 무게의 3분의 10%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0%만 하면 강하게, 약하게, 가깝게 멀리 다 조정이 될수 있도록 투척을 할수 있습니다. 예. 손을 이렇게 튕기면서 무게를 조정을 합니다. 자, 올릴 때는 자, 방금 뒤로 젖혔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뒤로 제낍니다. 손으로 밀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요 손등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서 여기 엄지손가락에 잡아주면 안쪽,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앞쪽으로 하면 날아가면서 이게 같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앞에 거물 잡은 게 모두 노출이 됩니다. 어떤 걸리는 현상을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6, 왼쪽 손 4. 절반을 해도 되지만 절반을 하면 왼쪽 손이 조금 작게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대4라고 설명을 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먼저 날아가는 쪽이 조금 더 잡아야 된다 줘야 된다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6대4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로 보면 여기서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제낍니다. 이렇게 제끼면 여기에 동그랗게 돼서 정리되는 게 뭉치게 됩니다. 이것보다 이 상태에서 요 감아놓은 거물의 노출이 끊기지 않도록 밑에 쪽으로 올려서 손가락을 싹 거듬이 안 걸리도록 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줄이 같이 함께 올라가면서 안쪽이 더 벌어지게 돼 있고 여기에 노출하는데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던지면서 뭉탱이 날아가는 확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모아치기가 멀리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앞에서 나타난 고기를 잡을 때 요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걸면 여기서 브릿기 작용을 역할을 해서 앞에 추의 원심력이 날아가면서 뒤에는 잡아줍니다. 얘는 어깨 걸어치기든 팔 걸어치기든 걸어치기 할 때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어주는 원리랑 같습니다. 던지고 나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놓느냐 땡기느냐에 따라 거리 조정을 하는 역할을 이 엄지손가락이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도. 자, 던질 때는 자, 이쪽 이 잡았는 왼쪽 손에 같이 따라 풀려나갈 거물이 이렇게 모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오래 들고 있어도 수시로 몸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래 쥐고 있을 때도 몸쪽에 붙이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엉킴이 없습니다. 던지기 전에도 안쪽에 뭉쳐져 있는지 확인을 수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들고 바로 던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날아갈 때는 던질 때는 날아가면서 이 방향으로 그대로 날아가면 이쪽에 안쪽에 있는 거물이 앞에 추가 나가면서 같이 풀리게 됩니다. 추는 뒤에 풀리게 되면 원심력은 앞은 강하고 뒤는 잡아준 이 추는 원심력이 별로 약하기 때문에 늦게 날아가기 때문에 원을 그리게 됩니다.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양이 동그랗게 펼쳐지느냐 안 펼쳐지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던져 보겠습니다. 스톱. 자, 던질 때는 여기에 뒤쪽 추가 반동을 했을 때 반동만 자, 반동을 할 때는 앞으로 내 앞으로 반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왼발 뒤쪽으로 전체를 반동 뒤쪽으로 해서 뒤로 반동을 해야만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왼쪽 발 약간 45도 각도로 반동을 해야만이, 자, 다시 한번 혼자서 연습할 때도 뒤에 거물이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더. 잘 안 찍혔어. 뒤에 거물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야구공을 칠 때 배트가 야구공 앞에 왔을 때 요번에 꼬였다. 다시 좋았어.
뒤에 벌어져 있는지 안 벌어져 있는지는 앞으로 반동을 하는 것보다 왼쪽 발 뒤쪽으로 하는 것이 뒤에 벌어짐이 좋습니다. 다시. 오케이. 요번에 진짜 던지기.